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섹터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거 보세요? 오늘도 네옴시티 들고 왔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네네네. 네, 시장에서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새롭게 이제 오픈된 명단들이 있죠. 뭐 히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라든지 그래서 명단 자체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. 뭐 히림 같은 경우야 제가 방송에서 또 관련주로 언급이 된다, 3등주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전혀 이런 종목이에요. 그래서 충분히 상승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일까지의 사우디 이슈가 있고요. 또 이제 9일부터 사우디 쪽에서의 방한 그리고 이제 왕세자의 중순쯤에 이제 방한 이슈들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왕세자 같은 경우는 잠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저는 뭐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수급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해외 건설 3.0과 또 500억 달러 수주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두 섹터입니다. 이제 원전이랑 이쪽은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섹터 내에 좀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네옴시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세가 좀 나왔고 하창모 부장님께서 이전부터 사실은 네옴시티 관련주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이쯤 되면은 테마 사냥꾼, 이슈 사냥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오늘은 코오론 글로벌이라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. 네. 사실 뭐 히림 같은 경우는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코오론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. 그죠.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 이 연말에 이슈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이 42% 정도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분이 30%, 그다음 상사 부분이 20% 정도의 매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부분을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상장일이 1월 달 정도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연말부터 인적 분할이다 보니까 이제 해당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주식을 보유해야 이제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우하향을 하다가 전거래의 첫 번째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스타트를 좀 끊어줬고요.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한미 글로벌 실적 굉장히 좋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는데 한미 글로벌보다도 실적이 두세 배 정도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뭐 PER로 봤을 때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3.7배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3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싼 거죠. 이 피어 그룹들은 뭐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옴시티 쪽에서의 뭐 이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유신 같은 경우는 벌써 저점 대비 뭐 300%, 400% 정도가 올랐는데 신규 편입된 종목군들의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뭐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무겁다 보니까 오히려 히림이라든지 코오론 글로벌 쪽으로 좀 이제 주고받으면서의 좀 강력한 또 순환매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인적 분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연말 부분에서도 좀 수급적인 이슈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고 워낙 바닥 쪽에서의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면 뭐 단기간에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보통 그 이전보다 더 높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 정도의 좀 시세가 분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상승이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다. 그리고 해상풍력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대표적으로 해상풍력 쪽으로 보신다면은 뭐 CS윈드라든지 상강 M&T가 더 규모는 클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수주도 조금 받았죠. 뭐 이제 26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규모가 뭐 80메가와트 건설하고 있는 게 110메가와트 그래서 200메가와트 정도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받은 것도 한 400메가와트 정도가 있어서 규모 자체는 작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추후에 이런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이슈가 되더라도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제가 이쯤 되니 드는 의문이 왜 그렇다면 저평가가 되어 있었을까라는 첫 번째
의문이 들고 네. 그렇다면은 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. 네,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인적 분할 이슈들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이런 승계 작업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땐 주가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그렇죠. 경우가 네.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주가를 떨어뜨리기 이전에 두 번의 대량 거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물량들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하락에는 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건설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네옴시티로 연관이 되면서 이 확실하게 생겨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같이 붙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가격은 시초에는 뭐 시간에서 3%대 올랐다가 이제 보합으로 이제 전일 종가로 좀 마무리됐는데 만약 변동성이 생긴다면 2, 3%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한 3% 정도로 이제 분할 매수 정도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로 19,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력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손절 라인은 15,800원으로 시세가 분출되기 그 직전 라인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끌고 가보셔도 좀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